안녕하세요, 아빠입니다. 오늘은 전자레인지를 활용해서 부드러운 계란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계란찜이니까 일단 계란은 있으셔야 돼요. 5개 정도 깔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들기름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그래야 나중에 익었을 때 계란이 잘 떨어집니다. 설탕도 반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. 그러면은 이 계란 특유의 비린맛을 설탕이 좀 잡아주거든요. 그리고 가나실 분들은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늘은 부드러운 계란찜이니까 체에다 한번 걸러줄게요. 알끈도 제거되고 찜을 했을 때 나중에 표면이 되게 부드럽게 나오거든요. 알끈 보이시죠? 이걸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물을 섞어줘야지 계란찜이 부드럽게 나오는데 이거 따뜻한 물을 좀 섞어주세요. 보통 여러분들이 하실 때 찬물을 섞어주잖아요. 근데 계란도 차가운데 물까지 차가우면 나중에 전자레인지 돌렸을 때 계란이 안에가 익질 않아요. 겉에만 익고 안에가 익질 않으니까 꼭 따뜻한 물을 넣어주도록 하세요. 계란만 있으면 또 너무 밍밍하잖아요. 그러니까 색깔이면 파나 당근 또 양파 넣어주셔도 좋고 아이들 좋아하는 스팸도 잘게 썰어가지고 넣어주시면 계란찜 먹을 때 너무 맛있으니까 그거는 취향껏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계란 익혀줄 건데요. 위에다가 랩을 씌워가지고 구멍을 한 4개 정도만 뚫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전자레인지 700W짜리거든요. 거기다가 5분 정도 익히면 딱 맞게 익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 집에 렌지에 따라서 시간은 좀 조절을 좀 해주세요. 다 익은 이제 계란찜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잘 익었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어때요? 정말 잘 익었죠? 겉표면도 이렇게 매끈하게 잘 나왔고 숟가락으로 한번 떠보면은 이게 끊어지지도 않고 찰랑찰랑 하면서 너무 부드럽게 잘 나왔어요. 요거를 이제 밥에다가 비벼서 드시면 되는데 자, 제가 한번 먼저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밥에다가 싹 얹어가지고 싹싹 비벼가지고 한입 먹으면 솔직히 진짜 다른 반찬은 필요도 없어. 요거 하나랑 김치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데 여러분들도 아이들이랑 꼭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